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의 현장에 나와 있는 김도원 기자입니다. 강릉원주대의 국제통상학과가 전국 고등학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국제통상학과를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통상학과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1997년 설립된 학과로서 한동의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화된 통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학과는 중국,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등 자매대학 교환학생 및 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물을 익히고 국제화된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더러 2014년부터 교육부의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환동의 비즈니스 인력 양성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동의권에 특화된 비즈니스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능력 강화와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규, 비정규 교과 프로그램을 러시아, 중국, 일본, 글로벌 4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학과 재학생들에게 국내외 인터넷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 및 교환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외 산업체 견학과 해외 시장 조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에서는 미처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을 몸으로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국제통상 교수진과 학과 모두가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국제화 시대의 실용적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상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전공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제통상학과에서는 먼저 국제통상의 기본적인 이론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배웁니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원론, 국제통상정책론, 국제무역이론, 국제산업세미나 등을 배우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개 국가의 경제를 이해하고 국제투자금융과 국제상무, 국제물류로 확장하여 경제, 통상 및 물류, 유통까지 이론과 원리를 탄탄히 배울 수 있는 전공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통상 학생들은 졸업하고 어떤 분야로 진출하고 있는지요? 네,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도 함께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재학 시절 토플, HSK, JLP 등 언어 관련 및 CFA, 증권무선사 등 금융 관련 자격증,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물류, 유통관리사 등 무역물류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취업에 도움을 주고 넓고 다양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은 국내외 수출입 제조, 유통, 물류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정보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취업하여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의 해외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기업들의 열린 채용 확산으로 과거와 같이 학교 간판이나 토익, 전공 지식 등 학력과 자격증만으로 준비하는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들은 틀에 박힌 이론과 지식보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잠재력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과 열정만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학과에서는 다양한 장학 지원 혜택과 환동의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화된 통상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업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통상학과를 통해 여러분들의 노력과 꿈이 해외시장에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름다운 강릉원주대학교 중앙분수대에서 국제통상학과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과 같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강승아라고 합니다. 네, 4년 동안 국제통상학과에 재학하면서 느낀 학과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 일단 저희 학과는 분위기 진짜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먼저 다가와주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모르는 거 질문해도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저희 과는 흔히 뉴스에 나오는 군기도 없고, 그리고 단합이 잘 돼서 MT하고 체육대회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과 활동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귀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국제통상학과에 재학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동아리와 수업에서 언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교환학생을 통해서 해외대학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짧게는 몇 달에서 1, 2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책값하고 인터넷 강의가 정말 비싼데 그 교재랑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해주는 자격증 동아리도 저희 과에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아, 네. 강승아 학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국제통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남주 학생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통상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남주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저희 학과에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에 오기 전에 교수님과 학교 이미지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교수님들께서도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주시고 수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열정적이셔서 배워가는 과정이 재밌었습니다. 또 선배님들도 잘해주시고 학과에서 소외되지 않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학교 생활하는 데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저희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러시아 학생들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까꿍!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 온 국제통상학과 4학년 파나신과 안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나에게 국제통상학과란 무엇인가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2016년에 국제통상학과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말이 서툴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한국 친구들과 교수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국제통상학과에서 외국 학생들이 많아서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말을 배우고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가나 학생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형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가나에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와서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대학원 다니고 있는 글씨 관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국제통상학과에 와서 느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교수님들이 프로페셔널하게 수업을 하셔서 배우는 거 너무 많습니다. 수업 중간중간 질문하고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여 수업 퀄리티가 높습니다. 동안 분위기가 좋아서 공부하는 거 즐겁습니다. 아, 그렇군요. 형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 외국 학생들과 인터뷰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외국 자매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의 영상입니다. 네,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푸트라대학에서 교환학생 중인 국제통상학과 이철희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언어, 학문 등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하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서로의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무한히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네, 저는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국제통상학과 조은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국적과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차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실용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릉원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왜 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하여 세계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이상 아름다운 강릉원주대학교 교정에서 김도원 기자였습니다.